안녕하세요. 메가스터드 영어요 고등어 쌤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쌤이 여름방학 성공 키워드 ABC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쌤이 영상 촬영하죠. 오늘 화요일이고 이제 오늘도 막 금요일부터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날 한 학기 동안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고 또 학력평가 시험 치고 고등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따라오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어. 그래서 여름방학 정말 푹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텐데요. 자, 이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아마 다음 달 8월 15일 전후로 이제 광복절 전후로 개학을 할 텐데 그러면 4주가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여름방학 정말 어떻게 하면 알차고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학습 전략을 쌤이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키워드 ABC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스타트!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키워드 A인데요. 자, 이 철자 A로 시작하는 단어, 쌤이 무엇을 제시할까를 고민해봤는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거죠. 바로 뭡니까? AIM입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 AIM이란 뜻, 바로 뭡니까? 목표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동사로 목표를 향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제 1학기를 쭉 되돌아보니까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학력평가 이런 학업적인 측면을 좀 보았을 때 분명히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 그러면 이 아쉬운 부분을 좀 더 방학 동안에 보완을 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바꾸어 나가면 내 실력이 차근차근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계획도 아니고 실천하기도 힘들고 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야? 구체적으로 일단은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자, 4주가 채 되지 않는, 자, 이게 아마 중학교 시절과는 더 짧아진 이 여름방학, 또 이제 학교에서 오전에 어떤 방과 후 수업 스케줄이 있어서 본인들이 또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상황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점점점 나만의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단은 뭐야? 목표부터 정확하게 잘 정해보는 것. 이게 바로 성공 전략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목표 전환 첫 번째 aim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b인데요. 자, 그러면 쌤이 여러분들 b는 무엇을 제시할까? 단어 얘입니다. basic. 자, basic이요. 기본이라는 부분이죠. 자,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시험 치고 나서 자, 본인이 봤던 시험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내가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렸는지 또는 본인이 또 아는 선생님께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약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상담을 받아봤던 친구라고 하면은 자, 영어 선생님이나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나 아마 이 말씀은 꼭 빠지지 않고 하실 거야. 뭐냐면은 아, 너는 어쨌든 시험 기간 동안 준비 잘하고 성실하게 잘 했는데 자, 이 좀 까다로운 문제, 그다음에 살짝 꼬아놓은 문제, 고난도 문제를 하기 위한 좀 기본기가 약간 부족한 부분들. 알겠어? 기본. 참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영어 공부에서 이 기본이라는 건 상당히 폭이 넓고 깊이도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기준의 폭이 틀려지는데 이 넓고도 깊을 수가 있는 기본을 정말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정했으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기본기를 탄탄해지는데 그러면 과연 영어에서 말하는 이 기본기는 뭘까? 자, 쌤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뭐라고요? 어휘. 더 쉽게 했을까? 뭐라고? 단어요. 영어 단어. 자, 내가 영어를 쭉 보면은 듣기도 있고 그다음에 문법도 있고 그다음에 독해도 있고 또 문장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영역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네가 그 어떤 영역을 공부를 하고 어떤 영역에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뭐가 안 되면 어휘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늘지가 않겠지. 그렇지 않아? 근데 은근히 또는 대다수 학생들이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어휘에 대한 기본기의 시간 투자를 잘 안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니까 그거에 대비한 쪽지 시험 준비한다고 단어 잠깐. 그다음에 자 어떤 교재에 실려 있는 거기 나와 있는 어휘 잠깐. 교과서에 있는 어휘 잠깐. 시험 범위 모의고사 부교재의 어휘 잠깐. 자, 그렇게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전반적이고 탄탄하고 깊이 있고 밀도 있는 너의 기본기를 다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 너도 역시 공감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자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은 자
지문을 읽어가면서 잘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네가 그 문제를 틀렸을 때 그 틀린 원인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선생님, 저는 독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이야기하는데, 자, 꼼꼼하게 그 원인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봐봐. 내가 독해가 잘 안 됐어. 그러면 독해 문제를 틀렸다는 이야기겠지? 그러면 독해 문제를 왜 틀렸을까? 그 지문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하나도 안 읽혔을까?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 우리가 독해라는 건 얘는 하나의 단락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여러 개가 쭉 나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뭐겠습니까? 단락의 처음부터 어느 정도 문장을 쭉 읽어 내려올 거 아니니? 그러면 문장을 쭉 읽어가는데 그 문장이 해석이 깔끔하게 잘 되면 내용 파악이 될 것이고, 해석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뭐겠어? 내용 파악이 안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럼 너는 결국 뭐야? 문장의 해석을 해보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문장의 해석을 잘 해보는 그 기본 단계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내가 문법이 좀 약하다. 그래서 독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어. 그런데 무엇보다 말해. 자, 입장을 생각해봐. 내가 이 지문에, 이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한 개도 없어. 알겠니? 네가 단어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문법적인 규칙을 조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충 얼추 상당하게 뭐야? 의미를 통하게 말을 맞춰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이라는 건 결국 뭘로 구성됩니까? 하나하나의 뭐 영어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네가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독해가 안 됐어. 뭐가 안 된 거야? 문장 해석이 안 된 거지. 문장 해석이 왜 안 됐어?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안 된 거잖아. 됐냐? 그러면 독해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기는 어디부터요? 어휘부터 여러분들 잘 챙기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단어가 다 되면은 독해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일 텐데, 어설프게 조금 투자해서 뭔가를 빡 얻어가려는 그런 놀부심보는 영어에서는 통하지가 않고,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과목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정직하게 밀도 있게 영어 단어에 시간 투자 쭉 해놓으면 봐봐라. 자, 내가 이번에 이 단어 쭉 외워놨는데, 그러면 하나의 단어 풀이 만들어지면은 그 단어 어휘력이 올라온 걸 가지고 새로운 지문들 충분히 잘 읽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언어 학습의 특징인 거. 어디부터? 단어부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80%가 어휘력이 좌우한다라고 해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니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 다른 거 막 퍼뜨리지 마시고요. 뭐 하라고요? 어휘, 단어에 대해서 정말 정말 밀도 있고 꼼꼼한 시간 투자하시라고. 알겠니? 그래서 자, 쌤이 우리 애제자들을 위해서 하나의 두 가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 뭐냐면은, 자, 쌤이 현장에서 현장 강의에서는 우리 지금 현장 수강생들한테는 쌤이 방학 동안에 단어 2000개, 알겠니? 영단어 2000개를 암기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이 매일매일 단어 테스트를 꾸준히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장 두 개를 쌤이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중에서 많이 팔린다는 말은 학교에서 부교재도 많이 쓰는 거겠지.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장 두 종을 딱 택했고, 단어장 전체에 대해서 뜻쓰기와 철자쓰기의 단어 테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다 주는 부분들은 아니고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에게 쌤이 제시해 줄 거고, 어떻게 줄지는 쌤이 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할 거고요. 네가 의지만 잘 챙겨오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성공 키워드 ABC 중에 A는 뭐였어? 목표 정하는 거고요. 이번에 B, 베이식은 뭐라고요? 영어 단어에 철저하게 시간 투자하는 거. 됐니? 그럼 자, 이제 마지막 C로 갈게요. 자, C는요. 선생님 무슨 말 할까? C는 자, 이겁니다. CONTINUE. Continue. 아는 단어지? 뜻 뭐야 이거? 계속하다지. 선생님, 저는 단어를 외우면 자꾸 까먹는데요. 무슨 병이냐? 저 어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약 받고 주사 맞고 전문가와의 그런 소통이 필요해? 아니라고요. 자, 영어 단어 있잖아. 까먹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야. 그래서 아, 내가 단어 외웠는데 까먹었으면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유전자 탓을 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까먹었네. 그래,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알겠니? 자,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고 쉬운 건 뭐냐면은 보고 또 보고야. 보고 또 보고. 자, 쌤이 예전에 군대 갔다 와서 제대했을 때 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어 단어는 영어랑은 담을 쌓고 지내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friend라는 단어의 친구 철자가 헷갈리더라고. 우짜원이 아니고 진짜였어. friend라는 단어 철자 헷갈렸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겠어? 내가 계속 보지 않고 있으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망각이 된 거겠지. 그렇지 않아? 바꿔 말해서 안 보고 안 하면 계속 까먹으니까, 아 그러면 까먹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고, 아 까먹었네, 다시 한번 해야지. 그래서 쌤은 학교 다닐 때 뭐 했냐면은 영어 사전에 이렇게 표시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자 like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전에서 이상을 찾으면 한번 딱 현관 펼친 거야. 알겠니? 근데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니까 like를 까먹은 거야. 그러면은 다시 사전을 펼쳐가지고 사전 펼쳤는데 내가 한번 형광펜을 쳤으니까 이거 어떻게 외운 거잖아. 근데 또 까먹었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 2를 적어놨어. 2.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또 까먹었어. 그러면 사전 펼쳐 어떻게 여기다가 3을 적어놨어. 그래서 쌤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썼던 단어장 그 사전에 보면은 숫자가 한 6까지 찍힌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독히도 안 외워지는 그런 단어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자. 영어 단어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할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 수학 공부를 하겠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꾸준히 뭐라고 매일매일 늘 항상 반복해서 단어 보는 부분들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쭉 지속하면은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어지간한 단어도 한 서너 번 이상 했을 때는 절대 안 까먹을걸. 자, 그런 반복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 쭉 진행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읽어봐. 덥고 땀나니까 여름이야. 여름인데 막 추워봐라. 감기 걸리고. 이상하겠지? 자, 그래서 누구보다 굵고 진한 노오력의 땀방울을 흘리는 여름방학을 보내기를 우리 애지자들한테 응원을 드리고요. 쌤도 열심히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대박 성공을 위해서 결국 하십시오.